부처님 성도절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음악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불교사원연합회는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불기 2565년 깨달음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전 인류에게 직접 전파하는 나눔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누구나 수행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될수 있음을 실천하고 증명해 보이는 날입니다. 대구불교 연합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클래식 연주와 불자 가수 우순실, 성악가 황상미 씨의 무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음악회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불자 대학생 6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행사에는 마하야나 불교 무다원 이사장 선지 스님과 강정규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신도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